원 유하 반갑습니다. 비지 김득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오랜만에 또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중국 카트라이더의 테스트 서버가 나왔습니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테스트 서버로 제가 그 중국 카트라이더 원래 기존에 쓰던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들어오니까 이렇게 계정 만드는 게 있습니다. 아무거나 입력해도 되나? 그 스피시? 예? 이거 만드는 거 아무거나 입력해도 돼요? 고려 배치하셔도 됩니다. 그냥 배치할래요 저. 제발! 오! 뭐야, 배지가 됐는데? 자, 배지 닉네임 먹었습니다. 자, 일단 들어오니까 이거 라이센스를 시키네요.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룰을 받았고요. 자, 접속하니까 이거 뭐 선물 상자가 있습니다. 자, 선물 상자는 그나마 제일 쓸만한 게 상군 받겠습니다. 네, 상군. 상군 받고. 네, 뭐 아이템 차도 뭐 고를 수 있네요. 아이템 차도 뭐 이런 식으로 고를 수 있고 캐릭터도 고를 수 있고 배지 골라주고 슬롯 체인저 받고 오라 받고 페인트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테스트 서버에 들어왔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보기 전에 먼저 카트라이더 홈페이지에 그 뜬 공지사항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트워크 테스트 활동 발표라고 떴고요. 전환 게임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향후 차이나 텔레콤과 넥콤 지역의 서버를 통합하는 작업을 수행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카트라이더의 서버가 여러분들 1번 서버와 2번 서버가 있는데 1번 2번 서버를 통합을 시킨다는 거예요. 한 서버로.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테스트 서버가 아마 만들어진 것 같고요. 추후에 이제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1번과 2번 서버 나눠진 거를 이제는 한 곳으로 다 모으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더 많은 중국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겠죠. 한 곳으로. 이제 중국은 워낙 이제 유저들이 많다 보니까 1번 서버, 2번 서버 이렇게 나눴었는데 한 곳으로 모이면 뭐 앞전보다도 이제 많아질 것 같고 원래는 기존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1번 서버에서 항상 게임했었고 2번 서버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 봤는데 그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뭐 앞전보다는 좀 더 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테스트 클라이언트를 다운받고 이제 기존의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멀티플레이 게임 5번을 하면 이제 희귀 부품 부여 무제한을 이걸로 이제 보상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네요. 활동 시간이 이제 뭐 2시 5월 12일 2시부터 5월 21일 12시까지 뭐 대략 한 일주일 정도. 아마 테스트 서버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추후에 뭐 해상도 패치를 할지 안 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해상도 패치하는 거를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유저들 투표를 해가지고 의견을 좀 모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전에는 뭐 추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닉네임을 일단 이거 배지로 만들었는데 이것도 뭐 다 사라지겠죠? 뭐 상점에는 일단 아무것도 없어요. 상점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똑같이 뭐 라이센스 있고요. 타임어택 맵들이 그대로 다 있네요. 설정해 보니까 설정도 다 똑같습니다. 설정 똑같고요.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그 다음에 이제 멀티 방이 있네요. 뭐야? 디즈니? 야 디즈니 누구야? 나 디즈니 태용인 줄 알았어. 자, 비번 131 가스핀씨 빨리 들어와주세요. 일단 테스트 서버에서 한번 게임이나 한판 해봅시다 이거. 아 디즈니 너였어? 배치 디즈니가 1대랍니다 레전드. 99%의 확률로 배치가 이겼군요. 헉,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민준씨 채썹 이거. 야 근데 민준아. 예. 테스트 서버 렉 하나도 없어. 존나 깔끔해. 탕카하는 것 같아. 역시 서버 할당량 때문에. 오, 야야 잘한다 이거 게임. 야 민준아 이거 너 해봐 너도 한번. 진짜 농담하냐. 존나 깔끔해. 한카하는 것 같아. 이거 너무 깔끔한데? 와 이게 확실히 테스트 서버에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미쳤다. 헉! 와 근데 너무 깔끔하다 게임. 핑이 하나도 없고 렉이 하나도 없고 그냥 한국 서버 같아요 진짜로. 야 근데 진짜 테스트 서버 한번 해봐. 진짜 개 깔끔해 진짜 게임이. 중국 카트 운영자님 서버 좀 늘려주세요. 그걸 중국어로 해보십시오. 마샹 중샹 진짜로 세상 고래 진진짱 인천시에 제발해다오 비조 엠바. 이 정도면 전달이 됐을까? 와 근데 진짜 깔끔하다. 와 나 중국이랑 하는데도 핑이 없는데? 맞지? 아 중국이랑 하는데도 없다고? 네 진짜? 일단 얘는 적어도 저랑 하고 있는데 한 명은 핑이 아예 없는데? 야 그리고 몸싸움을 내가 지금 해보고 있는데 한카 같아 딱 진짜.
얘네 와, 진짜 서버 그런 편에다 다 넘겼다니까. 이 몸싸움이 딱 한 칸 같아. 빠져! 잘 가고! 어 진짜 깔끔하다. 야 좋은 생각 났어 얘들아. 잠깐만 얘들아. 예. 코리아팀 공개 오디션을 여기서 하면 되겠네. 그럼, 맞잖아. 아 근데 차가 아니 차는 다 똑같이 하면 되잖아. 그냥 상군이나 이런 걸로 하나씩 받을 수 있잖아 처음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중국 카트가 이렇게 또 테스트 서버를 오픈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좀 한국 유저분들도 많이 이제 중카로 넘어오고 대만 카트라이더 원래 하시던 유저들도 중국 카드로 많이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서버를 늘린다는 일단 소문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에 또 테스트 서버가 나오면서 좀 여러 가지 좀 그래도 확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야 코리아 비치 뭐야? 어, 야 내 거 내놔 님. 야 닉네임 뺏겼어. 닉네임 뺏겼어. 야발. 야 잠깐 이거 누군지 알 것 같아. 저거 택티브다. 이건 끌고 아 이 친구 왜 안 타냐. 핑 뭐고 이씨. 아 근데 아예 없진 않다 핑이 확실히. 근데 지금 중섭에 비해서는 아 지금 중섭에 비해서는 괜찮은데 아예 100% 핑이 없는 건 아니야. 많아지니까 조금 있긴 하네. 확실한 거는 지금 중국 서버에서 지금 당장 게임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없는 테스트 서버에서 게임하니까 우리끼리는 일단 핑이 많이 튀지 않습니다 확실히. 자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중국 카트라이더의 이제 테스트 서버에 들어와가지고 뭐 바뀐 게 있나 뭐 그런 거 좀 보려고 들어왔는데 일단 기존이랑은 똑같고요. 앞으로 추후 어떻게 바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뀌는 게 있으면 제가 추후에 또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고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빠!